먼저 WWF 코리아 홍종욱 이사장님의 개회사로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사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.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. 자, 안녕하십니까. 저희 기후행동 컨퍼런스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특히 오늘 이 행사가 열릴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신 우리 한국시티은행과 유명순 은행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물론 오늘 직접 참여해 주신 기업, 학계 또 시민사회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. 자, 집단 행동이냐 집단 자살이냐, 인류는 그 기로에 서 있다. 바로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의 경고입니다. 전 세계 정부가 파리에 모여서 지구의 기온 상승을 1.5도 이하로 억제하자는 목표를 세운 것이 2015년의 일입니다. 그런데 고작 8년 만에 지구의 기온은 이미 1.2도나 상승했습니다. 우리는 지난해도 사상 최대량의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 히로시마 원자 폭탄 5개를 1초당 5개를 폭파시키는 속도로 지구를 불태우고 있습니다. 그 결과 지난해 파키스탄은 세 달째 이어진 강우로 3분의 1이 물에 잠겼고 3,3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. 또 미국과 유럽은 전무후무한 폭염과 가뭄, 산불에 시달려야 했고 아시아도 예외는 아닙니다. 중국의 폭염은 한 달간 지속됐고 일본은 최고 기온이 50도에 육박했으며 우리 대한민국은 사상 최대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. 그리고 이 같은 극단적인 자연재해는 앞으로도 더 크게, 더 자주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 이제 기후변화는 기후위기를 넘어서 기후재앙의 단계로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. 우리가 매년 탄소 배출량을 전년 대비해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이는 불가능해 보이는 대업을 달성하지 않는 한 2030년은커녕 수년 내 이 1.5도의 임계점을 넘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전쟁이 이 한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는 위기라면 이 기후변화는 세계 모든 국가, 전 인류의 존폐를 위협하는 전무후무한 재앙입니다. 따라서 국제사회와 세계 각국은 지금이 전시 상황이라는 위기감을 가지고 절박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. 이 정책적인 지원과 규제를 통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또 탄소 흡수처인 이 열대 우림과 해양 등 자연 자원을 목숨 걸고 지켜내야 됩니다. 다행히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. 탄소 중립을 위해서 기업과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. 또 나아가서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이 이 대체 에너지, 탄소 소집과 저장, 블루 수소, 그린 수소, 배터리 등 이 새로운 기술적 돌파구 마련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. 만일 이 같은 혁신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인류사의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. 여러분, 인류의 가장 큰 소명은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는 것입니다. 지속 가능한, 회복 가능한 세상을 물려줄 것이냐,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물려줄 것인가, 우리는 이것을 결정지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입니다. 저희 WWF는 생태계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또 이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다양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 부디 오늘 컨퍼런스가 단순히 고견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이 같은 절박한 위기감을 공유하고 모두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길 희망하고 기대합니다. 감사합니다.